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깊어가는 가을밤, 서정이 느껴지는 이 가을밤 하늘에서 영주동 이 공원에서 우리 만장을 메우신 주민들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.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김영섭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 기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. 오늘 이 영동문화재는 민족문화 창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1회부터 23회까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찾고 역사를 찾아서 우리 이세들한테 삶의 교육이 되신 김원석 원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동안에 혼자만이 아니라 그 여건 속에서 많은 문화의 꽃을 피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주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바입니다. 오늘 이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의 자긍심과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자 우리 교육문화의 삶의 진설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 행사장에서 깊어가는 가을밤에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의 단합과 화합을 확인하는 그런 성스러운 의미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 가을 여러분 가정과 마음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규백 국회의원님 고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은